그래, 이제 도박 따위는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. 아이 고니! 아이 고니! 아이 고니! 송준 고니! 아이 도박판 떠났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나? 아기, 당신 여기 어떻게? 오늘 밤 신사동에서 아주 큰 판이 벌어져. 설계는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몸만 오면 돼. 저 이제 손 씻었습니다. 여자친구랑 다신 안 하기로 약속했다고요. 듣자, 아니 여자친구 아버님이 아프다고 하던데 아니 뭐 이런 걸로 병원비나 감당할 수 있겠어? 그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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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어?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.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. 오빠 어? 이 사람들 뭐야? 내게 오지. 나를 믿지? 절대 후회할 리 없지. Now everybody get 파리. 파리 파리 파리. 파리 피플. 사람 잔치. 오빠 설마 또 다시 도박하는 거야? 혜영아 그게 아니고 나랑 약속했잖아. 두 번 다시 도박판 근처에 얼씬도 안 하기로. 그만 그만 그만. 잔소리 좀 그만해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.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. 그만하자 그만하자. 너의 잔소리가 들려. 하영아 이번이 마지막이야. 잘 되면 너희 아버지 병원비 걱정도 끝이라고. 그래도 오빠 믿지? 금방 갔다 올게. 오빠!